가추도 돈가스 도톰합니다. 기름 모락모락하고 이 덮밥은 이렇게 양파를 카라멜라이징 이렇게 갈색빛이 나게 단맛이 굉장히 많이 나게 잘 볶아 그런 데 좋아요. 부지런한다.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하고 촉촉한 맛. 응. 이 맛이 바로 소확행 아니겠습니까? 응. 그 일본 쭈기의 그 달콤한 맛 있잖아요. 아, 그 일본 쭈기의 달콤한 맛. 그 맛이 싹 돌면서. 지금 고기는 익힌 상태는 미디엄 웰던 정도. 지금 제주산 안심을 통으로 튀겨놨습니다. 전혀 뻑뻑하거나 질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딱 씹는 순간 살짝 바삭바삭하다가 이 고기에 육즙이 빡 들어오면서 부드럽게 씹히면서 쏙 넘어가 버렸어. 이 강황의 독특한 향이 있는데 이 고소함을 확 업시켜주니까 와 이게 이 버터의 고소함과 돼지고기. 응? 뭐야 이거? 새우튀김이 아니고. 와우! 왜 이렇게 그 오징어가 뚱뚱하게 이렇게 누워있나 했더니 모짜렐라 치즈 파스타가 이 안에 하니 숨어있습니다. 완벽한 나의 떡볶이! 탱글한 오징어와 쫄깃한 밀떡의 식감!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! 그래요? 그 맛을 제가 느끼고 있답니다. 빨갛지도 않은 우리가 그 평소에 보던 그런...